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대표적인 OSINT 검색 서비스 크리미널 IP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출시했냐면은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서비스 IP들 그 기준으로 이것이 피싱 사이트인지 아니면 또 어떤 포트들이 열람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이쪽에다가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스토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 웹스토어를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리미널 IP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로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벌써 다운로드를 받았죠. 자, 크리미널 IP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확장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잠깐 좀 볼까요? 우리가 다시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자, AI 기반으로 우리가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AI 기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 크롤링으로 다 저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게 피싱 사이트인지 아니면 기존의 악성 코드로 사용했던 예, 그러한 IP로 사용했었던 적인지 이런 정보들을 예,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리미널 IP의 사용법이나 아니면 사례들을 좀 보고 싶으면은 제가 유튜브 이 목록들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침해 대응하고 모이행킹 할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싱 공격하고 이제 악성 코드 랜섬웨어 감염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 방문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스캔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들을 미리 이제 클릭했던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포트 점검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자사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의 사이트들을 접근을 했을 때 아, 여기 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IP 정보 기준으로 열려 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크리미널 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한번 크리미널 IP를 그냥 크리미널 IP 도메인에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IP를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면은 우선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요것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턴 신고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제 세이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싱 사이트가 확률이 0.04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크리미널 IP의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는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블로그 글들이 나옵니다. 최신 보안 위협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모드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을 확장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포트나 이런 것들 정보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스코어 정보들 같은 경우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보들, 현재 여기 클라우드 플레이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하고 443의 포트를 연료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안전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고, 또 크리미널 IP의 정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정보들을 확인하시면은 이것도 안전하다는 거죠. 네이버 사이트 안전하다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린 포트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포트들은 아니고 서비스에 필요한 그런 포트들,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피싱 사이트로 사용했던 사이트에 접근 한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크리미널 IP에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데 요쪽 서치에서 이미지 서치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크리미널 IP에서는 피싱 사이트로 사용했던 것이 이게 스크린샵하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이 피싱 사이트의 컴퓨터를 함부로 접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악성 코드가 실제 내려오는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접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는 현재는 죽어 있습니다.
현재는 죽어 있지만은 5월 16일 기준으로 지금 여기는 살아있던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이 IP나 이제 도메인 정보들은 아직 크리미널 IP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건 여기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은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보면 빨간 거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거는 피싱 사이트 확률들이 99.4%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은 아 요거는 이제 피싱 사이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를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항상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이제 빨간 것이 떴을 때 아, 요 사이트가 좀 위험하다. 최근에 이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 메일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 로그인 피싱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탐지를 어느 정도는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위협을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